노산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규본열람 주식방 저자 미상이고요. 1795년 이후입니다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백미 한 마리를 깨끗이 씻어 실에 찐다. 이렇게 되어 있고요. 7일이 지난 다음 쓴다. 술맛과 빛깔이 아주 좋다. 되어 있습니다. 조리법, 밑술. 1. 백미 한 마리를 깨끗이 씻어 실에 찐다. 2. 잡사 한 마리를 깨끗이 씻어서 가루를 내고 끓인 물 3마리로 죽을 쓴다. 3. 누룩가루 한 대를 넣어 함께 버무려 항아리에 넣고 봉한다. 덧술. 1. 3일 후에 백미 두 마리를 깨끗이 씻어서 실에 찐다. 2. 찹쌀 두 마리를 깨끗이 씻어 가루로 낸 다음 끓인 물 6마리로 죽을 수어 식힌다. 3. 누룩 두 대를 섞어 밑술과 버무리고 봉하여 14일이 지난 다음 쓴다. 술맛과 빛깔이 아주 좋다.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시루와 항아리 필요합니다.